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안금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의대를 입학했을 때는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특히 저는 남중남고에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말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요. 전라도 발언,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전라도는 특히 말투가 좀 셉니다. 뭐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, 밥 먹었어? 밥은?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밥 먹었냐? 야, 밥 먹었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. 약간 싸움을 거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동기들이 제 말투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하는 걸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빨리 고쳤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. 그러면서 저도 인간관계 이런 책을 읽었는데 모든 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요.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뭔가 어디서 다 베낀 것 같은 거지? 마치 제 영상들이 닥신한테 베낀 것 같고, 닥터 프렌즈를 베낀 것 같고, 뭐 우리동산 산부인과 베낀 것 같고, 어디엔간 이거 오리지널이 있을 건데, 아, 이 책들의 성경 같은, 바이블 같은 클래식이 있겠다. 자,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책을 언제 봤냐면은 작년 인턴할 때 봤어요. 왜 인턴할 때 봤냐면은 제가 인턴을 이제 하는데 인간성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. 책팔이 아닙니다. 이거 뭐 데일 카네기 형님이 저한테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저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금닥터야 너나좀 홍보 좀 해주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모든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은 이 책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. 저도 친구한테 선물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. 친구가 직장을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을 겪고 있다거나 책을 추천해달라 할때 고민 좀 하다가 경제 책이 필요하면 사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보다는 이제 이 책을 주로 사줘요.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성공하는 인간관계 비밀.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즈니스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만드냐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대화법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계발 인간관계에 대한 유튜브, 책, 강연, 영화, 모든 것들이 이 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책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책. 단점이 있어요. 사회생활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 자꾸 주변 직장 상사가 생각이 나.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에 대한 뭐랄까 자그마한 의심이 피어납니다. 예를 들어 나는 이 책대로 했어. 책에서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은 상냥하게 대해줄 거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해요. 저도 써먹어봤죠. 저도 인턴할 때 써먹어봤어요. 무슨 선생님.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? 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,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아닌데요? 선생님! 맞는데요? 레전드 채널 말할까요? 이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? 했더니, 선생님, 맞아요!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있으면, 이 책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알고, 자꾸 그런 사람들 떠올라요. 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가 떠오르거나, 직장 상사가 떠올라서, 뭔가 알수 없는 그 무한의 상상 속의 스트레스 받습니다. 예를 들어, 틀렸다면 인정하라라는 챕터가 있어요. 이 챕터에는 당신이 틀렸다면 분명히 인정하라.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.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.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실수를 빠르게 인정을 하고, 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, 사과를 하고,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책이 정답은 아닌데,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지성인이라면, 인격체가 있을 건데 살다 보면은 그런 인격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만나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아요. 제 경험입니다. 하지만 다른 자기 계발서나 뭐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런 거를 하실 바에는, 그냥 돈 낭비를 하실 바에는 11,500원 내고, 여기 책제 아래 링크가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11,500원 내고 그냥 이거 보시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장을 하시는 게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추천을 왜 하냐면은 앞으로 좀 이렇게 금단도서라고 금닥터가 읽은 책들을,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낭비하지 말라고 좀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요.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